와, 집이다. 승자의 부적. 이거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스프루스. 저건 그냥 널빤지 같고. 뭐부터 할까? 승자의 부적은 못 만들고. 도나스톤 라이덴 광석이 없지. 승자의 부적은 고급 부적이 필요하네. 네, 사오면 되죠 뭐. 고급 부적이라는 게 정확히, 아, 대놓고 고급 부적이구나. 그리고 특성 봐라. 돈을 주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파라네인. 완전 노골적이네. 돈을 주음이라니. 연금 강화부터 일단 강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뭐 보너스 이런 거 하나도 안 먹을 테니까 가장 점수가 높은 걸로 11점짜리로 할까? 아니면은 가마가 니은이고 뭐 유래줄 하니까 이거 맞춰가지고 꽉 채울 수 있게 할까? 어, 얘는 뭐야? 빛나네? 보너스 게시 레벨 1 저런 거를 좀 강화를 시키면 좋을 텐데. 패널 4 곱하기 4도 좀 하면 좋고. 20포인트짜리 넣으면은 잘 될 것 같은데. 25포인트도 있구나. 이걸로 하자. 여튼 이번에 확실히 다 채울 수 있게 한번 해보자. 다 채울 수 있게. 일단 할머니 가마가 여기 딱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면은 한 칸 더 있어야 되네. 그러면 네 칸짜리 여기. 낡은 가마를 레벨업 시키는 게 낫겠지? 근데 낡은 가마 저절로 레벨업 할 것 같은데? 낡은 가마 레벨업하면 뭐가 돼? 어! 실패 없음! 헐 필요 없어. 가로 하나랑 가로 하나랑 세로 하나까지는 괜찮다 쳐. 기역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세로 하나를 기역자로 바꾸자. 지금 여기 세로 하나를 기역자.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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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완벽해. 완벽해. 오! 상하 반전 뭐야? 이렇게 만들어도 되나? 상하 반전? 잠깐만. 아니 근데 이상은 뭐 못하겠지? 패널 5 곱하기 5. 이렇게 하자. 낡은 가마 솔직히 상관없어. 낡은 가마 해도 돼. 완성! 제대로 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 내 생각은 아닌데. 그래봤자 할머니 연금 가마잖아. 이마마데 소피가 쓰고있던 랭킹 가마와 扱い方が 少々 異なる 種類の もののようですね. 다른 방법이 다른 종류인 것 같군요. 다른 가마도 만들 수 있다면 연금술의 폭이 넓어질 겁니다. 호호. 연금술이라서 그 퍼즐이라고 읽어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지? 스프루스. 아, 키퍼 세 개나 필요하네요. 재료와 도레를 選ぼうかな? 하나 없어. 제길. 재료와 도레를 選ぼうかな? 또 넣을 수 있는데.
材料はどれを選ぼうかな。 중화제에다가 강한 거 넣어보자. 회복 무효 부여. 데미지를 부여했을 때 형제를 회복 무효 상태가 된다. 이거는 나중에 막 피 회복하는 막 이상한 변태 같은 애들 나오면은 좀 쓸만하겠네. 공방 강화 좋지. 능력치 5% 사용횟수 플러스 1. 정전기 현상은 아까 봤었지. 특성과 약체화 부여. 이것저것 많이 가져와서 옵션이 되게 많을 거야. 횟수 압축. 횟수 압축 이거 중요해요. 1회로 아이템을 소모한 대신 최대 사용횟수 곱하기 3% 위력이 증가한다. 이런 거. 이거 이런 거가 파워스로. 사이즈로 강화. 사이즈가 클수록 아이템 효과가 약간 커진다. 음흠. 특수 식재료도 되게 좋다. 30% 상승하는 대신에 얼러러러러. 횟수 압축 두 개나 있네. 효과 안정 플러스. 높은 수치가 나오기 쉽다. LP 대증량. 소수 보너스. 그래, 이것도 있네. 10 나누기 소수. 이거는 그냥 그거구나. 범위에 따라서 뭐 하는 거구나. 복수 효과 증대 이런 거. 복수 효과 증대라. 회복 고정 강화. 아하. 방어 부스트. 방어력이 10 상승한다. 이 방어 부스트가 그냥 방어 강화의 상승판이네. 그럼 지금 공격 방 공속 강화, 방속 강화 막 이런 게 있는데 더 막 합쳐진 뭐가 나올 수도 있겠지. 방어 부스트, 공격 부스트 같이 하면은 공방이 막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게 되나? 공격 부스트는 없나? 전보 사이즈. 능력치 플러스 6%. 5도 있고 6도 있네. 공격 부스트는 나한테 없나? 이거 검색하는 방법 있을 텐데. 도감 특성. 특성 공격 부스트. 뭐가 나오진 않나? 이걸 가지고 있는 애를 검색할 수는 없나? 정렬 구분 전부 페이지 전환 목차 서브 메뉴 정렬. 특성 검색 기능 없어? 하나하나 다 뒤져야 돼? 설마? 뒤져야 될 각인데요 이거. 뒤져야 돼? 미친 것 같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특성 순으로 정렬할 수 있나? 없어. 이렇게 하나하나 뒤져야 돼? 에코 스킬 있네. 암흑 부여. 예리함 증가는 뭐지? 공격에 7% 추가 데미지가 발생하고 스킬 위력도 7% 상승한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것도 있네요. 파괴력 증가 플러스 회복력 증가 뿔뿔 막 이런 게 파괴력 증가에도 아마 붙겠죠? 언제 다 사주고. 공속 강화 있고 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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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부스트는 아까 봤고
잠깐 뿔뿔 같은 거 붙지 않았나? 잘못 봤나? 언제 찾아?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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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근데 황금푼이 구슬이면은 얘를 식재료나 신비의 힘인데 그럼 쟤를 어떻게 가지고 와? 쟤 가지고 올 방법이 딱히 안 보이는데? 특성을 가져오는 그런 식의 연금을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아니면은 방어부스트 여기 있네? 중화제라. 중화제가 아니라 뭐 다른 거라면. 材料はどれを選ぼうかな? 아니면 이걸 이런 거를 막 만들어서 물 대신에 쓸 수 있다면은. 식재료 약재료는 뭔가 물 대신 쓸 수 있는 조합템이 있다면은. 그런 걸 만들 때 저거 저 푸니를 집어넣어서 뭐 어찌저찌 한다던가 그런 방법도 있어요. 뭐 여튼 아이 귀찮다. 뭐 하려고 했었지? 그냥 중화제 아무거나 만들어 볼까 하고 특성 있는 중화제나 만들어 볼까 하고 그냥 생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거기서 끝났구나. 파괴력 증가 플러스 막 이런 물. 파괴력 증가하는 물 막. 사이즈로 강화. 아 근데 아이템 사용 횟수가 2회분 낮아진다. 그 대신 위력이 오른다. 이거 대박인데? 이거랑 압축이랑 아마 같이 막 해가지고 뭐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지금 생각났을 때 빨리 아이템을 장비를 하자. 얘들 다 없애버릴 만한 아이템 장비하고 그리고 아 이런 거 다 집어넣어도 어차피 하나밖에 못 하니까 이런 좀 귀한 거 안 넣어도 돼. 어차피 나는 그 어디 갔냐? 초밀입자만 넣을 거야. 특성은 초밀입자 넣고 효과 안정 플러스 아 기억났다. 이 가마솥을 강화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하면서 거기까지 하고 지금 말았구나. 주변 거를 띄워주고 한 번에 이걸 빵 터뜨려서 그거 해야 되나? 그렇게 띄워주고 이게 띄워주고 나서 아 상하반전도 됐지? 맞아 그러고 보니까 아 의미가 없어요. 네 이거 상하반전하면 이렇게 되네.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괜찮네. 상하 반전만이 아니라 좌우 반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상하 반전만으로 어림도 없는데.
상하 반전이 아니라 회전이 필요해. 회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야. 재료 교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아! 재료 교체가 안 재료 교체가 아니라 그 뭐야? 그 이미 들어가 있는 거를 옮길 수는 없는 거야? 이 하나하나 빼는 과정이 아주 귀찮은데, 이거. 재료 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줄로 바꾸고 방어 부스트는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방 되겠지. 아이템에 붙어있는 특성의 강도에 따라 효과가 크게 강화된다. 이건 뭐냐? 하나 더 장비해볼까? 강이 아니면 안 키운다. 다시 한번 탐색을 해봅시다. 애들 장비를 만들어야 할 텐데. 장비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닌가? 연금술로 안 만드나 이번엔? 좋은 거 좀 팔아봐요. 고급 부적 하나 사야겠다. 아니 맨날
날짜가 지나가도 파는 게 안 바뀌네? 아직 주말이라 그런가? 일주일 지나야 바뀌나? 별로 안 바뀌어요 이게. 광장이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 이건 100% 이벤트지. 그것도 없는 애 이벤트. 아까는 목록이 없는 애였는데. 설마 얘네 NPC인가요? 아니 NPC랄까 동료가 아니고 그냥 상점 주인인가? 그거 보니까 주인공도 상점 주인이긴 하네요. 코르넬리아. 한 네 번째 만나서 지금 이름 겨우 들었네. 그러고 보니까 그 벌레 같은 애들 그 뒤로 안 오네.